아이씨. 제가 선발로 나오는 그 게임. 어? 오빠! 어, 형! 선발로 나오는 그 게임. 어, 오빠! 어, 형! 오빠! 어, 형! 아. 진짜. 아, 진짜 반가워한다. 성진 씨야. 오다! 오다 죽었어. 아니야, 야, 정말. 오다 죽었어. 죽었어. 오다 죽었어. 죽었어. 진짜 그냥 딱 이게 생각하다가 달라, 달라. 오, 너무 좋아. 오빠 일로 와. 야, 근데 너 진짜. 오빠 너무 얼마. 아! 잘 지냈어. 오, 황금. 표정 봐라, 표정 봐라. 표정 봐라. 아니, 형이, 아니, 형이. 근데 미안해, 너무. 형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런 짓 하는 사람 아닌데. 어. 오다가 카페에 꽃이 있어서. 어. 훔쳐왔어? 아니,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왜 아. 인생에 한번 그러고 싶은 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날 좋고 막 이러는데.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이거 내가 못 본 거. 아 진짜 이렇게 본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죠. 아 근데 흥미 진짜 모대로시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하셨어. 아, 아직도 아, 미혼이세요? 진짜 모대로시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예. 지금 이 상태로 맞아. NBA에서도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 농구를 진짜 잘해. 아, 농구를 잘하셨어. 넌 정말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다 그대로인데 정아만 달라졌네. 다 그대로인데 정아만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어? 어, 왜? 그럼 더 그렇게 더 이뻐졌어? 예뻐졌다는 거지? 더 그렇게 더 이뻐졌어? 예뻐졌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쁘다고. 야, 잘 지냈어, 오빠? 뭐하고 지냈어? 어, 점수! 어! 야, 표정이 진짠데? 어, 오빠, 이게 아니, 근데 내가 느끼는 게 그 선배님은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어. 아까도 특꽃도 주셨어. 하지만 이런 거. 좋게? 오빠, 좀 배워! 오빠, 좀 배워! 아 근데 형준이 오빠가 되게 섬세해. 아, 그럼. 그리고 진짜. 되게 잘 챙겨. 자상한 여자들이. 자상한 형준이 오빠. 오빠 되게 진짜 섬세하고 여자를 잘 챙겨줘. 표정이. 오빠 되게 진짜 섬세하고 여자를 잘 챙겨줘. 그지 오빠?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막 아무한테나 막 그러진 않는데. 오우야. 야. 와. 그렇지, 야. 맞지. 아, 우리 마음에 가서 꽃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왜 눈이 커지는 거야, 왜? 그거는 진짜 어떤. 그거는... 왜 눈이 커지는 거야, 왜? 그거는 진짜 어떤. 야, 식사를 오빠, 하고 있었던 거지. 오빠, 예, 금방 시작했어요. 잘 지냈다, 진... 오빠? 뭐 하고 지냈어? 진짜, 아이고. 한. 몇, 그런 것 같아, 되게 하시네. 그런 것 같아. 어머, 스킨십. 그런 것 같아. 막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것 같아. 그치. 너무 옛날. 우리 정말 술 많이 마시고 밥도 많이 먹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맞아, 맞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아랑 나랑. 그럼 단둘이만 만난 건 아니잖아. 아니, 단둘이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그 모임 있었어. 맞아. 파카 클럽이라고 알아? 파카 클럽? 파카 클럽이라고 알아? 파카 클럽? 아, 알아. 트레이닝. 그래, 겨울에 파카 있고. 맞아. 어? 파카 클럽? 어, 거기서 막. 맨날 파카 뜨기 입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편하게 막 먹는 거야. 신기하게 거기 그 호프집이 있는데 되게 허름한 집이야. 근데 맞아. 거기 뭐여, 그렇게. 파카만 있고. 거기는 안 가셨었구나. 너 표정 왜 안 좋냐 지금? 아니 아니야. 너 선생님. 표정 왜 안 좋냐 지금? 아니 아니야. 얼굴 더 먹었어? 아니야. 약간 그래.
열났다. 형 요새 공연은 안 해 요새? 아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아 오빠 공연에 또 오빠 진짜 끊임없이 연기하고 있네. 아니 끊임없이가 아니고 그때도 왔었잖아 나. 기억나? 언니랑 같이 왔었잖아. 아 공연 보러 갔었어? 공연 보러 갔었어. 그때 아마 정화가 꽃 들고 간다 네가. 정화가 꽃 들고 간다 네가. 당연하지. 그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뭘 깜짝 놀래? 아니 연기하는 사람, 아 그 연극하러 가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 표정이. 아니 근데 요즘 꽃 같은 거 잘 안 사오고. 이렇게 아 뭐 그래? 커피 막. 아. 아니 나 나한테 뭐 풀떼기라도 하나 준대 얘기하네. 진짜. 뭐 풀떼기라도 하나 준대 얘기하네. 잡초라도 하나 준대 얘기하네. 연극을 해야지 내가 그거 보러 가면서 하지. 부추 좀 보태줘.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셔요? 아니 나 오늘 지금 보니까 오빠 계속 부유분이 얘기하니까 계속 그래? 오 재밌네 재밌어. 좋네 좋아 좋네 좋아. 아니 근데 그리고 얘기할 때 얘기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렇게 만지고 어. 자연스럽다. 둘이 겹쳐. 옆에 앉아 있잖아. 안돼 둘이 투샷이 되게 좋다. 우리 둘이? 안돼 둘이 투샷이 되게 좋다. 우리 둘이? 오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앞에서 딱 보니까 둘이 오빠는 투샷이. 오빠는 지금 여기 투샷 예뻐. 아 그럼 사진. 야 오랜만에 사진 하나 찍자. 좋다. 오랜만에 사진 하나 찍자. 형 둘이 한번 찍어봐. 내가 찍어줄게. 이렇게. 기다려봐요. 이런 야 언제 우리가 또 이런 하나, 사진. 하나 둘 셋. 그래. 오, 이쁘다. 오케이. 잘 어울린다. 보내줘. 보내줄게. 오케이. 잘 어울린다. 보내줘. 보내줄게. 우리도 보여줘. 봐봐. 봐봐. 보자. 안 어울려 지워. 안 어울려. 봐봐. 지워. 보여줘. 봐봐. 지워. 안 어울려. 잘 나왔다. 오빠. 진짜 누가 오빠를 오빠라고 봐? 70년으로 보겠어. 너는 내가 셀카 너 이렇게 내가 찍어갖고 보여주면 좀 잘 좀 찍어 나한테 구박만 그렇게 하고 막 진짜 너 뭐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하냐? 아, 나 오빠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럼 다 그 처음에는 입사하면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좀 뭐 상견례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뭐 선배들이 이렇게 대사도 맞춰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 누나가 입사해 가서 처음 형을 봤을 때 느낌은 어땠어? 기억이 나. 그게. 너무 좋았지. 아 진짜 뭘 기억이 나. 그게. 너무 좋았지. 아 진짜 뭘. 나는 오빠 그 처음 봤을 때가 그때가 마지막으로 몇 년도였지? 93. 봐봐. 93년도였어. 누나 입사했을 때는. 나 입사했을 때. 그래 맞네. 한창 근데 거기 장동건 손흥민 다 나왔잖아. 근데 난 형준이 오빠 제일 팬이었어 진짜. 근데 난 형준이 오빠 제일 팬이었어 진짜. 에이 무슨 야. 왜냐하면 성격이 되게 유명. 즐거운 사람이야. 되게 즐겁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여자들이 재미있어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오빠. 그래? 너희 있었나? 근데 아무튼. 넌 나 보면 맨날 짜증내더라. 내가 뭔 말을 하면 좀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 정화가 원래 스타일이. 아니 정화가 원래 스타일이 그렇게 좀 버럭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그게 진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맞아. 그냥 정화 스타일이야. 맞아. 선생님 되게 잘 알아. 잘 안다. 내 성격을 맞아. 알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알지. 내 성격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멋있어 보였던 건 멋있어 보이는 건데 그걸 약간, 보면서 약간 심쿵한 적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심쿵.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심쿵. 없지. 그때 처음에 아니 그냥 맞아. 나는 그때 되게 그러니까 동경의 막 그 그냥 연예인. 일본 가서 아니, 동경을 해. 연예인 그때 진짜 인기 많으셨어. 야 들었어? 일본 가서 동경을 해. 연예인 그때 진짜 인기 많으셨어. 야 들었어? 아니 이거 아직 얘기 하지 마. 내가 동경의 대사니까 뭐 일본 갔다 와서 동경 얘기를 이런 거. 야 이런 거. 이런 거. 웃어줘서 고맙다고 소문 나. 어처구니 없이 어처구니 없어 진짜. 웃어줘서 고맙다고 소문 나. 어처구니 없이 어처구니 없어. 스킨십을 해. 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오빠랑 방금도 두 손으로 꼭 잡았잖아. 미안해.
근데 얘 너무 바빠. 아니, 그래서 심쿵 간 적이 있었냐고. 아니, 그래서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저 오빠 진짜 멋있다, 뭐 이런 정도였지. 아니, 근데 그때 형준 선배님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 그럼. 신인 때 보면. 아니, 그때 형준 선배님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 그럼. 맞아요. 예전에 청춘 드라마에 그럼. 많이 나오셨었어요.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아니, 선배님, 근데 혹시 만났잖아. 보셨어요? 프로. 같이 찍는 거. 기사로만 봤는데 네. 기사 얼핏 봤거든. 막 결혼 얘기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유튜브에 그냥 허위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전혀 뭐 어떤 그런 거랑 1도 연관이 없는 거죠. 아니 진짜 지금 몰라서 진짜 물어보는 거야? 혼자 보면 아 웃겨. 아 근데 전혀 뭐 사실 부분이고. 사실 부분이고. 아. 방송은 미안한데 방송 못 봤어. 되게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되게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근데 둘이 투샷이 되게 좋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근데 나는 솔직히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봐. 뭐 해요 뭐.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봐. 뭐 해요 뭐. 해봐. 뭔데? 정화가 어떤 아주 오래전에 무슨 기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뭐 결혼한다는 그런 게. 근데 내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었어. 기분이 되게 이상했었어. 아, 정화 결혼식. 승수 씨 표정이 되게 왜? 얘기 안 했었나? 안 했지. 그냥 이상하게 약간 뭔가 이렇게 뭐 상실되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아. 왜? 얘기 안 했어. 표정 봐.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여동생 시집 보내는 거. 소개팅이나 뭐 혼 같은 건 안 들어와? 아니, 안 해.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 안 해? 그러니까. 오빠 되게 많이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만추. 근데 형, 희한하게 이 정도 나이 되니까 자만추를 하더라도 그렇게 여자들이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 여자가 없어. 없어. 다 기혼. 다 기혼이거나 뭐 이런 상태지. 이제 박근영 선생님이랑 이제 상엽이랑 우리 집에 왔었어요. 선생님 이제 생일 파티 할 때. 근데 상엽이가 이제 갑자기 얘가 사진을 갖다 주면서 형, 우리 와이프 직장 선배인데. 우리 와이프 직장 선배인데. 한번 만나고. 어떻게냐고 이렇게 사진을 갑자기 막 당황스럽게 막 보여주는 거지. 사진을 갑자기 막 당황스럽게 막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어땠어? 봤어. 아니 뭐 봤는데. 근데 나도 사실은 그렇게 막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건 부담스럽고 이제. 그렇지. 아 근데 조금... 만약 그런 소개팅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럴 때 내가 이거 해도 될까 할 때 약간 정원이 의식이 됐어? 약간 정원이 의식이 됐어? 오. 솔직히 생각났어 언니가. 낫지 낫기는 낫지. 낫지 낫기는 낫지. 오. 뭐 연락해. 사실은 알려. 뭐 통화도 하고 뭐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 했지 뭐. 너 표정 관리. 만약에 그럼 만약에 생각했어서 오늘 야 나 소개팅 해도 돼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야 하지마 하면 오빠는 안 해? 야 하지마 하면 오빠는 안 해? 하지마 그러면. 만약에 정화가 야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뭐 그렇다 하니까 하지마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럼 뭐 안 가 뭐 안 갈게 뭐 그럴 수 있어. 진짜? 그래. 나는 그냥 뭐 안 가면 안 갈게 뭐 그럴 수 있어. 진짜? 그럼 반대로 질문해봐요. 나? 나는 기회 있는데. 오면 하지. 나는 기회 있는데. 오면 하지. 아니 근데 오빠 아팠다며. 그치? 혼자 오빠 오랜만인데 했더니 아팠다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서럽잖아. 그럴 때 어? 이게 생각날 수도 있잖아. 아, 이럴 때 누가 있어서 아니면 진짜. 그쵸. 아, 이럴 때 나를 좀 케어해주고 약이라도 좀 사다 주면서.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니 뭐 그런. 아니 근데 며칠 전에 이거 스케줄 때문에 전화했어. 내가 드라마 촬영 끝나고 좀 늦게 아 9시인가? 전화했어. 내가 드라마 촬영 끝나고 좀 늦게 아 9시인가? 승세야 그랬더니 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오빠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 뭐 그러니까 전화 끊고 나서도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한 40분 했어. 전화 통화를 한 40분 했어. 40분 했어. 그래,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아? 난 진짜로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좋았어? 내가 왜냐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았어. 좋았어? 내가 왜냐하면은 나는 누구한테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전화하고 말했을 때 목소리 안 좋다고 뭐 하고 그러면은 아이 그냥 목이 그냥 원래 티 안 내는 스타일이잖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런데 아 이런 게 진짜 말로도 되게 진짜 이게 위로가 되고 들어주기만 해도 걱정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되게 되는구나. 나는 그런 거를 안 믿었어. 안 믿었고 그냥 하는 말이고 이 분위기는 뭐죠? 건데, 아 진짜로 그게 이렇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관리 좀 잘하고 오늘 컨디션 좋게 하고 나왔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 오늘 컨디션 좋게 하고 나왔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 하라는 것 중에 몇 가지나 했어? 그러게. 내가 몇 가지 얘기했어? 따뜻한 물 마셔라. 따뜻한 물 마셔라. 가서 수액 좀 맞아라. 수액 좀 맞아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잠 좀 푹 자라. 잠 좀 푹 자고. 적어도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나 했어? 하나 했구나. 뭐? 잠잔 거? 수액 맞았어? 그나마 하나 하긴 다행이네. 야 그걸 한 번 맞으면 어떡하니?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한 세 번은 맞아야지. 그러게. 항상 얘기 끝은 혼나. 아니 근데 언니 봐봐. 화내는 거 아니야? 좋더라고 기분이. 정말 좋은 친구다.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친구다. 근데 더 심으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아니 진심으로 얘기해. 정말 좋은 친구라. 아니 왜 웃어? 나는 얘 아프다면서 걱정하는데 왜 웃는 거야?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좋은 친구로 지내라. 아니 오빠 말투가 원래 이래. 아니 오빠 말투가 원래 이래. 오빠 말투가 원래.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이 낮춰야 돼. 맞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고. 맞아요. 그만큼. 정화랑은 그런 사이다라는 얘기지. 그런 사이다. 보기 좋아. 사이다 하나 시켜 왜? 미안해. 아직 이게 보기 좋아. 사이다 하나 시켜 왜? 미안해. 야 아직 이게 뭐 이게 약간 좀 사이다. 사이다 그냥 갖다 드릴게요. 우리는 그런 사이다. 사이다. 물배 찬 거 아니야 물배? 사이다도 먹고. 와. 이 뭐야? 이 꽃감인데. 꽃감? 정화야. 응? 내 기억력은 조차 좋은 편이잖아. 너 꽃감 좋아하잖아. 뭘 좋아해? 이거 우리 미련이 집에서 그래,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게 원래 이 집에 있는 거야? 아니면? 아니 없지. 내가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점주로 내가 운영을 하게. 고만 좀 해. 얼굴 말고 다 한다 진짜. 고만 좀 하라고. 형 따로 준비한 거야? 꽃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형 따로 준비한 거야? 꽃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왔어. 먹어봐. 맛있겠다. 그래서 준비한 거야 오빠? 이거 포크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먹어야 돼. 형 사이다. 우린 그런 사이다. 좋은 사이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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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이거 만든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형이 한 거야? 진짜로? 메뉴 했다고? 어때고? 아니, 왜? 오빠가 만들었다고? 사한 게 아니고? 정하누나 이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오늘 이거 준비해 준 거야? 쉬워, 그래. 대단하네. 맛있게 만들었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치? 이 얘기를 되게 무심한 척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오빠 스타일이 그냥 그러니까. 저처럼 툭툭툭툭 얘기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뭐 어쨌든 이제 뭐 셋이 이제 좀 더 시간 보내시고 우리 이렇게 가정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일들이 있어서 빠져줄 때 우리가 또 너무 아쉽다. 진짜 애기 픽업해야 되고 애기한테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세 분 재밌게 둘 싸우면 안 된다. 아, 우리 셋 만나보라고? 네. 둘 싸우면 안 된다. 아, 우리 셋 만나보라고? 네. 둘 저희는 조용히 이제 오빠도 가게. 아니 나는 가족은 없어. 가족은 정리할 것도 없어. 어디를 갈 거냐면은 바로 여기야. 뭐야 이게? 교보. 뭐? 아 싫어. 야. 아, 안 싫어. 야.
너들 교복, 너 교복 안 입었던 세대 아니야? 아니, 나 교복 입었어. 너 입었어? 난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어. 어. 그래서? 교복을. 좋다는 거야? 내가 그 교복 한 번 입고. 입고 싶다는 거야? 야, 완전 동심으로 가보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호. 고2로 와, 고2로 되는 거야, 고2. 교복 입어도 예쁠 텐데. 근데 너 이것도 깔끔한데 그냥 조끼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입을게. 이거하고 이거? 리본도 예쁘긴 하겠다. 네. 예쁘기다. 남자. 이거랑 여자가 이렇게 입으면 남자. 남자 어울리는 걸로. 여자가 이렇게 입으면 남자. 남자 어울리는 걸로. 커플로. 이제 넥타이로. 아 넥타이가 이렇게 세트. 아. 요거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시밀러룩 들어가게. 아. 했네. 했네. 뭐야. 야, 나오는구나. 어떻게 입고 나왔어? 아, 정말 창피해 죽겠어. 진짜 예쁘다, 생각해.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예뻐. 어때? 어, 잘 어울린다. 어? 이야. 어떻게, 어디가? 뭘 봐. 야, 봐봐. 잘 어울리잖아. 보기 좋다. 이제 예쁘지, 너? 맞아. 아유. 이제 예쁘지, 너? 어머. 그래, 예쁘게 잘 어울려. 그래서, 나, 스마일. 하나 더. 잘 어울린다. 응, 잘 어울리네. 머리띠. 머리띠? 야, 머리띠는 네가 골라줘봐. 머리띠? 어. 얘 봐, 얘. 그래, 이런 거 그냥 막. 너는 빨간색, 난 분홍색 하고 다니까? 너는 빨간색, 난 분홍색 하고 다니까? 그럴래? 어. 오. 어, 예쁘네. 야, 이런 거 어떻게 돌아다녀? 야, 됐어, 됐어. 그거, 야, 그거.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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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거 예뻐. 너 예뻐. 예뻐? 어. 진짜로 예뻐. 이럴 때 하는 거지. 야, 야, 머리띠 하니까 다시 찍어야 되겠다. 야, 어, 좋다. 스마일. 아유, 이쁘다, 야, 저렇게. 아, 이거면 그냥. 아, 이 정도면 그냥 커플이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오우. 오늘 결판 내라. 야, 근데 우리가 생일이 같기는 한데, 생년월일이. 응. 네가 몇 시 오전 오후에 태어났어? 몇 시 오전 오후에 태어났어? 나 오전. 어씨, 나 오후에. 누나지? 나, 아니, 나, 내가 누나지? 나 오후에 태어났어. 나 오전에 태어났어. 그 와중에 서열을 가리는 거야? 내가 누나네, 몇 시간. 어서 오빠한테 그냥 어서 오빠한테 그냥 아니 생일이니까 밥은 어? 사줄 수 있어. 어디서 오빠한테 목소리를 정말 저 꼬맣게 하면 안 돼. 사람들 다 왜? 쳐다보잖아. 다 쳐다보라고 하는 거지. 무비 침해주. 어, 다 쳐다보라고. 너 예뻐 쳐다보는 거니까. 아니 알았다고. 오. 어? 다 화려하게 하고. 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제 놀이동산에 온 하이라이트를 이제 해야지. 뭔데? 어? 뭐 하이라이트 뭐? 아니 뭐 놀이기구. 아 놀이기구 타는 거? 하고. 하이킹은 안 돼. 하이킹 안 된다고? 하이킹 안 돼. 하이킹 나 진짜 하고 나 멀미한단 말이야. 오바이트 하면 어떡해. 오바이트? 응. 그 길이 길이 남는 거지. 진짜 그게 없어. 오! 야, 결국 바이킹을. 아유. 나 무서운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이게 팔 딱 잡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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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뜩이나 목소리도 큰데. 들어오는 채로 안전레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몸쪽으로. 몸쪽으로 꼭 해야 돼. 됐어. 됐어. 뭐야? 안 들켜지는 거지? 이제 안 움직이지? 걱정하지 마. 계속 팔짱 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바이킹 잘 탔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오호. 좋아. 아. 아, 왜 뒤로 나가? 아, 왜 뒤로 나가? 박수. 야. 야. 야, 이게 봐. 이게. 와. 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야, 우와. 야, 얼마 좋아. 어지러? 어지러? 아, 뮤지컬이야. 아, 너무, 너무 높게. 오, 나 진짜 너무 싫어, 이 느낌. 내가 앞에 타? 알았어. 잡아. 오, 아이고. 자.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예. 야!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가는 거야. 어떡해. 아, 또 올라오구나. 딱딱딱딱딱딱. 어떡해, 누구? 아파트야 어떻게 사냐? 나 진짜 얘 웃기는 애야. 너 아버지 몇 층이야? 오. 나 참 정말. 자, 자, 이야, 와, 이야. 와. 이제 끝난 거지? 어? 딱딱딱딱딱딱 다 올라가네. 어떡해, 너무 무서워. 자. 어떡해. 나. 이야. 이야. 우와. 아, 미스트. 우와. 진짜. 드디어 짜잔. 아, 해전목마? 해전목마. 천국의 계단 찍는 거야? 그럼. 천국의 계단. 유치원생 때 타보고 안 타본 것 같아. 해전목마. 이건 재밌겠다. 해전목마는 누드 있지. 타고 내가 이거 탈게. 수영기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탈 수 있어? 어떻게 타야 돼? 잡아줄게. 이렇게 다리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타야지 뭐. 다리 어떻게 하고? 아, 이렇게? 다리 저쪽으로 하고,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이렇게?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고, 안전띠. 오. 자상하다. 자. 이 정도면 편해? 이 정도면 편해? 이리야! 가나 봐. 영상 너무 잘 나온다. 나 이거 보내줘야 돼. 진짜 거의 고등학생이야.
예쁘다. 맞아. 이쁘긴 이쁘지. 네. 어머,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야, 우리는 저런 애를 하나 여기다 태우고 사야 되는 나이에 우리 둘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벌써 끝났어? 야, 끝났네. 있나봐. 저쪽으로 갈까? 그래, 그래. 사람들 다 저기서 찍는데? 어. 아. 그래. 아, 막 어떻게 하나? 안도 막 들고.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모두 네 가지만 찍어. 아. 보라트 할까? 보라트. 보라트? 이거? 보라트. 좋아요. 네. 대로 첫 번째 포즈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포즈 준비. 아니요. 아이고. 두 번째, 자. 뭐야, 이렇게 하고. 야, 뭐야. 자. 왜 이래. 뭐야, 이렇게 하고. 왜 이래, 뭐야. 이렇게 하고. 자. 내 목 잡어. 생각보다 목 목 잡어. 하나, 둘, 셋. 자. 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나 밑에 보고 있어요. 저쪽 봐. 오늘 뭐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쳐다보는 것도 하나만 더 찍게요. 쳐다보는 것도 찍는데. 이야.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어리. 야. 어 좋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가자. 완전 웨딩 사진이네. 어, 웨딩 사진? 예. 뭐야? 엄마야, 이거는 얘가. 뭐야, 이게? 아니, 정말 잊지 못할. 그지? 잊지 못할 생일파리야. 그지? 내가 너 데려다주고.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야, 이건. 아이씨. 아이, 그러고. 하나씩 사요! 진짜 작았나? 내가 너 데려다주고. 꼭 이 타이밍에 먹어야 돼? 어, 좀. 나도 이때 못 말랐어. 이때. 하필 이때 못 말랐어. 어, 깜짝이야, 진짜. 거기 있었다. 가만히 동작 그만. 하지 마! 야, 그러다 불 나겠다. 이렇게 놓고 너 얘기할 때 너 이거 먹었잖아. 너 얘기할 때 이렇게 돌려.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아유. 어렸을 때는 너 연애할 때 그렇게 했나 보다. 어렸을 때는 그런 짓 해보지. 여자들한테 통하지도 않는 그런 거 했나 보다. 어렸을 땐 그런 짓 해보지. 응? 너 근데 내가 뭐 물어볼 거 있어. 뭘 물어봐. 너 저번 주에 그 표정 리얼이야? 응? 정말 기분 나빴어? 아니, 아까는... 오빠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 어, 어. 리얼이야? 야, 어? 아, 어, 진짜. 아, 너무 오랜만. 아, 어, 잘 지냈어? 왜 이렇게? 엄마야. 어, 보내줄게. 보내줘. 어, 보내줄게. 네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형 손 이렇게 붙잡고 내가? 그럼 그렇게 하고 형준이 형도 되게 편안하게 너 손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제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 다른 뭐 남자나 뭐 어어 네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낯설기도 하고 어 뭐 이렇게 막 막 유쾌하지는 않았지. 맞아. 저때 자극을 좀 받았네. 너무 나 그날 너무 기분 좋았어. 그리고 오빠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근데 내가 그 방송을 딱 보는데 어머 제 승수 표정 진짜 리얼하다 이러면서 어 그럼 난 진짜로 와 그랬고 좀 그랬지. 그래서 형준이 형한테도 이렇게 먹고 형준이 형한테도 먹어봐 이렇게 이제 해 갖고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소주자.
소주잔. 러브샷 하고? 러브샷은 안 한다. 그런 거 뭐 러브를 해야지. 러브샷 하고. 낮에 왔었는데 밤에 오는 거는 또. 그러니까. 처음이네. 밤에. 그러니까. 처음이네. 나 밤에 남의 이렇게 남자 집에. 뭐 어때? 뭐. 기분이 이상한 것보다 나 안 만나는 동안 누구한테 이렇게 웨딩 청첩장을 이렇게 많이 받았니? 뭐니? 누구야 다? 아니 그동안들 막 갔다 온 거야. 가려고 가는 거야. 아니 갔다 온 것도 갈 게 더 많지. 이미 이것도 세상에. 이것도 한참 갔다 오고 지금 몇 개 남은 거야. 남은 거야? 그치. 이렇게 남의 결혼식만 다니면서 수억 쓰고 어떡할래? 걷어드려야지. 어떻게 걷어드려?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 오. 야, 그럼 넌 내가 진짜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서 너한테 청첩장이면 넌 어떨 것 같아?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오. 이상할 것 같아? 난 내가 청첩장 줄 땐 어땠어? 오. 내가 청첩장 줄 땐 어땠어? 너무 오래됐다. 갑자기 확 궁금해지네. 아. 그때 받을 때 너도 이상했지. 너도 이상. 나도 이상했지. 나도 이상할 것 같아. 이상했지. 되게 잘 됐는데 섭섭도 할 것 같고. 그치. 나도 좀 그랬어. 좀 그랬어. 이제 진짜로 정화도 이제 진짜 가는구나. 유부녀가 되는구나. 만약에 안 가고 계속 나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뭘 선택하라고? 정화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그때 나보고 그걸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왜? 그냥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으니까. 아 그랬어? 그런 거지. 그래갖고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거지. 마음속에. 아니 저번에 얘기했었을 때 내가 그냥 물어봤잖아. 60대까지 우리가 혹시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살래? 그냥 물어본 적 있었잖아 내가. 그때 저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땡겨볼 생각은 없어? 이거 뭐야? 불어보지 아니에요? 이거 불어보지? 불어보지다. 그렇게 땡겨볼 생각은 없어? 맞아. 그래 땡기러. 그래 땡겨. 땡겨. 이거 고백 아니야? 진짜다. 고백이다. 마음의 준비가 놀랬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일단 이야 너무 예쁘다. 내가 따라줄게. 네. 또 분위기 난다. 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아.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야! 축하해. 진짜 축하해. 정말 건강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아 근데 나 진짜 생일 파티 같은 거 정말 안 해봤는데 진짜? 친구들도 안 해? 전혀 안 했어. 친구들이랑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난. 좀 서글프지 않나? 나중에 지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서글프지. 그냥 근데 모르고 지나갈 때도 너무 많았어. 네 생일을? 네 자신이?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아이고. 우리 엄마도. 야 지나갔더라. 자 아무튼
야, 고마워. 최고의 생일 파티다. 고마워. 고마워. 최고의 생일 파티 된다. 제일 행복한 거야. 어우, 맛있어. 자, 그리고 케이크 맛을 좀 보셔야지. 칼 없어? 칼이 없어요. 아, 예. 어, 맛있겠다. 좋아해갖고 더 준비한 게 또 준비했어? 뭐야? 도넛츠? 어. 뭐야? 도넛츠? 어. 너무 예뻐. 그치, 그치? 어? 너무 예뻐. 어. 웬일이야? 와. 진짜 맛집으로도 유명하고 전국으로 택배 배송이 돼. 시켜서 먹을 수가 있어. 아, 진짜? 어. 이야. 진짜 쫄깃하지? 너무 맛있다. 짧게 쫄깃쫄깃쫄깃하다. 와, 크림 봐. 오. 맛있다. 초딩 입맛 이런 거 아주 그냥. 나 너무 좋아해. 환상이지 뭐. 그지? 너무 좋아해. 아유, 맛있겠다. 선배. 맛있다. 좋지? 그래. 나의 선택은 역시. 내가 있잖아. 매번 내 생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승수, 내 친구 승수 같은 생일인데 잘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 하거든? 그치. 근데 사실 내가 너 문자도 그래. 가끔 승수야 생일 축하. 네가 먼저 항상 보냈어. 네가 먼저 항상. 근데 오늘 어쨌든 우리가 생일 주간에 특별하게 보내자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내가 다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그냥 오. 뭘, 뭘.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내가 쓰는 거야. 네가 쓰는 거야? 어, 뭐야? 나 뭔지도 아니, 모르겠어. 아니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디퓨저인데. 아, 디퓨저. 네. 아, 디퓨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에 들어? 어, 너무 좋아. 야. 냄새 날 때마다 내 생각을 하라고 준 거지. 냄새 날 때마다 내 생각을 하라고 준 거지. 어. 아, 근데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케이 좋아. 좋아? 어. 들어? 어. 다행이다. 아, 고마워 진짜. 고맙다 진짜. 보답으로 나도. 마음에 들어? 어. 보답으로 나도. 마음에 들어? 어. 뭐야? 드디어. 아니 뭐. 자. 고마워. 어. 고마워. 어. 뭘까? 어? 액세서리 샀구나. 액세서리 샀네. 목걸이네? 어. 목걸이네? 오, 오, 오. 뭐야?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알지? 이야. 아, 야호, 네.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면 끝이에요, 이제. 누가 여사친한테 목걸이 선물합니까? 생일에 안 하지.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어, 너무 예쁘다. 내가 뭐 여자한테 뭐 이런 걸 해본 게 없어갖고 이게 제일 그래도 무난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어. 어머, 너무 귀여워. 어. 괜찮아? 너무 예쁜데? 예뻐? 어, 다행이다. 빨리, 아니, 나는 빨리 내, 해줘야지. 그래 해줄게. 오. 오. 오! 이야. 오! 이야. 뭐. 아유, 완전 연인인데 뭐. 아이고. 이야. 야, 이거 뭐. 엄마야. 됐다. 됐어? 어때? 어. 예뻐? 어, 잘 어울려. 어. 진짜? 어. 오, 귀여워. 그게 괜찮아. 그래서. 땡큐. 너무 예쁘다. 좋아해줘서 고맙네. 너무 고맙다. 너무 진짜. 고마워, 승수야. 너무 기분 좋다. 이야. 아~ 뽀뽀. 이 타이밍에. 아니, 원래 이거 하고 뽀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니, 순서가 그렇잖아요. 본인이 일처럼 참 좋아하시네요. 아니, 몰래 하겠지. 이게 또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 또. 중요한 뭐. 어? 뭐, 중요한 뭐. 서로 생일이니까 소원 하나씩 들어주기 하는 거. 소원 하나씩 들어주기 하는 거. 소원? 어. 오.
어, 소원? 어. 어, 나 오늘 나 진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소원. 소원? 어, 너 소원 있어? 어머. 뭐든지 다 들어준단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너한테만 살짝 그냥 얘기할게. 어, 야, 무서워. 뭔데? 이거는 너한테만. 귓속말로. 진짜? 어. 귓속말로. 진짜? 어. 어? 오오. 뭔데? 어, 원래. 어, 이 소원이야? 진짜? 응. 진짜? 응. 소원. 어깨 말다. 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고백한 것 같아. 고백했어. 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말해놓고 긴장됐네. 뭐라 그러나.